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남구 봉덕동인데요. 저기 바로 앞쪽에 빨간색 신호등, 저기가 영대 내거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영대 내거리 영대병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영대병원역까지 도보로 한 7, 8분 정도 하면 충분히 영대병원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건물 앞쪽에 하이마트도 있고요. 바로 하이마트 옆에는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바로 보이시죠?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도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이쪽으로도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도 많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서 거주하시기도 참 괜찮을 그런 매물이에요. 그리고 영대 내거리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분위기는 좋진 않지만 그렇게 주변 발전을 점점 하고 있는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도로변 여기서 지금 10m길 이쪽으로 내려오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 길 라인에는 1층에는 전부 다 식당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원룸, 투룸, 쓰리룸 그렇게 다양하게 그 건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원투룸은 저기 영대병원 저기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이쪽까지 넘어와서 세를 구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요도 곳이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로변에서 금방 걸어왔죠. 바로 이 골목. 오늘 건물은 여기 북쪽 도로 6m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고 건물 관리 상태라든지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태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건물 뭐 당연 공실은 없습니다. 건물 보시는 것처럼 꽤 건물이 큰데요. 이 건물 일단 내용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총 16가구에 18년 2월에 준공 낳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9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매매 가격에 비해서는 좀 적게 있어요. 5억 4천, 임대 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5억 1,800만원, 현재 인수가 8억 4,200에 월 수익 498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273만원 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금리는 제가 5% 적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수익도 짱짱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금리에 대비해서도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오늘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면으로 주차장이 3대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는 여기 뭐 사무실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원룸이나 그런 반구조로 쓰셔도 좋을 만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주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총 8대 주차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요. 천장도 그렇고요. 건물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건물 도착하자마자 주인분이 이렇게 또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건물 2018년 준공이 났으니까 건물이 약 4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관리는 잘 되고 신축고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딱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관리,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맡기면 10만원, 부가세까지 11만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약 7만원 정도, 엘리베이터 있으면 기본적인 관리비가 한 18만원 정도는, 한 20만원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공동 전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 2층입니다. 2층은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미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하고 3층하고 배열이 동일하고요. 제일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컨은 현대에어컨 9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표기해 주고 있으니 임차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핸드폰 꺼내서 볼 필요 없이 바로 날짜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는 4층입니다. 주인세대 하나와 원룸 하나, 미니 투룸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도 색감 인테리어가 밝은색,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데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보시고 몇 분 좀 궁금하다, 이 건물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제가 안쪽까지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여기 관리실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판넬 문을 하나 짜서 창고 겸 주인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창고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건물은 뭐 지을 때 이렇게 우레탄 방수까지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90평이 넘는 평수 아주 좋죠. 90평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도 아주 큼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북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 허실 없이 아주 잘 올라가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에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로변이 바로 보이고요. 좌측에는 뭐 스타벅스 그리고 수성구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때 앞쪽 도로가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에서 서쪽 방면으로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그 뒤에는 영남이공대학까지 있고요. 그리고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대구 교대까지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역까지는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 충분히 영대병원역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거주하고 생활하기 그리고 임대업하기 아주 적절하고 괜찮은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품 싹 빠진 준신축 뇌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